이시종 지사는 긴급대책회의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피해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곳은 오늘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곳은 피해 원인을 완벽하게 복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많아 많은 일손이 필요할 것이므로 공무원은 물론 봉사단체, 군부대 등과 협조해 복구 작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중앙에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정부 공인 국제 행사로 격상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무예 마스터십 국제 행사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과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합격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기재부의 최종 국제 행사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무예 마스터십이 국제 행사로 격상되면 2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6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병훈, 윤홍창, 최병윤 충북도 의원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임병훈 의원은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등을 통해 농업 발전에 기여했고 지방분권 촉진 토론회를 개최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윤홍창 의원은 지역 현안과 교육 발전을 위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충북의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와 교육 현장의 학생폭력 예방과 교권 침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최병윤 의원은 도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드는 등 도민 참정권 확대에 노력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청주공항에서 러시아를 오가는 노선이 개항 석 달 만에 90%에 가까운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안착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개항 초반 절반 정도에 그쳤던 좌석 점유율이 블라디보스토크는 98%, 하바롭스크는 78%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러시아 관광객이 늘면서 탑승률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권유린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충청북도는 만드기 사건 등으로 표면화된 지역인권유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3년 인권증진 조례 제정에 따라 인권위원회 설치 등 인권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주 오송과 오창, 충북 혁신도시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오송과 오창, 충북 혁신도시 등 모두 3개 지구, 23.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여부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4개 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19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주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단 창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시티FC에 공문을 보내 오는 9월 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축구단 창단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진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진천구는 오는 2022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진천에는 전용 공연장이 없어 문화체육시설인 화랑관을 공연장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폭우로 청주와 진천 지역 26개 유치원, 초중고교와 3개 교육기관 등 29개 교육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교실이나 운동장 침수, 경사지 붕괴, 펜스 파손, 토사 유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운호중학교와 양업고는 17일 하루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학생 수련원은 4개 학교의 수련 활동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건립 예정인 제2충북학사의 명칭을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충청북도는 제2충북학사와의 통일성 있는 명칭 사용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당산동에 위치한 충북학사와 청주시 지북동의 충북학사 청남재의 명칭도 함께 공모합니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 됩니다.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2017 제천국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한방바이오산업의 중심, 충청북도 제천에서 펼쳐질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